지금 개나 시스템으로 촬영 중인데요. 일단 제가 쓰는 키보드가 제니스 화이트 청초 키보드예요. 모델명은 자꾸 제 키보드를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특별히 공개 뭐냐면은 XC-MCTFN인가? 네, 일단은 뭐 제니스에서 나온 거고요. 네, 홈페이지 www.genesis.co.kr이라고 되어 있고, 네,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반인들도 쉽게 낼수 있겠죠. 왜냐면 지금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십자 드라이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 드라이버만 사시면은 뭐 금방 해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키감이 좀 좋긴 해요. 근데 이게 만약에 가족이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소음이 좀 나기 때문에 좀 자주 그냥 멤브레인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약하게 칠 때. 자, 이번에 강하게 칠 때요. 좀 소리가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보다 소리 좀 작게 해주세요. 이거는 이때는 제가 뭐 게임에서 뭐 빡칠 때 쓰는 거고요. 일단 윈도우 키는 제가 지금 7을 사용하고 있어서 A 키 아니면 윈도우 판에서만 적용되는 키라 가지고 물론 LED는 작동을 하더라고요. LED는 어떻게 작동하는 거냐? 먼저 FN 누르고, 지금 이거 주황색을 바꿔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래는 플러스, LED 플러스, LED 마이너스. 그래서 이거 FN 누르고, 이거 누르면, 위쪽 화살표를 이렇게 누르시면, FN 누르고 이거 위쪽 화살표 누르시면은, LED가 떠요. LED가 뜨고, 이거 아래쪽 화살표 누르시면은, 반대로 LED가 작아져요. 근데, LED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처음에 사실 때뭐 파란색 이렇게 뜨는데 LED 바꾸시면은 FN 누른 상태에서 F8, F9, F10, F12에 누르시면은 PF1부터 PF5까지 오죠. 이거는 프로필 1부터 프로필 5까지 있다는 소리예요. 문제가 뭐냐? 이게 풀사이즈 키보드가 아니라는 거. 풀사이즈면은 뭐 충분한데 이게 풀사이즈 키보드가 아니어가지고 좀 그렇긴 그렇네요. 아, 그 다음에 이게 소음을 줄이는 방법은 그냥 그 제니스에 전화해가지고 이거 뭐뭐뭐뭐 모델명인데 이거에 맞는 키스킨 좀 제거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아마 해줄지 말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인터넷에 사놓으시면은 제니스 키보드 키스킨이지만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오면은 구입하신 것도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키스킨을 끼우면은 아마 소리가 좀덜날것 같아요. 자, 일단 이거는 기계식 키보드였고요. 이번에는 멤브레인 키보드입니다. 노트북에만 적용되는 키보드인데 뭐 인터넷에서 파니까요. 그냥 그거 보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멤브레인 키보드입니다. 자, 액정이 뭔가 좀 많이 묻었네. 뭐지? 자, 일단은 자 스페이스바 누르기입니다. 이거는 선명하게 느껴지죠?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뭐막 쳐도 소리가 별로 안 나죠? 하여 이거를 막 치면은 소리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그 조심해야 될것 같고. 그래서 이제 멤브레인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뭐 회사원이나 아니면은 뭐 유튜브 그 렌더링 할 때. 근데 뭐 이렇게 굳이 뭐 기계식 키보드 안 사용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부러워서 사시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소리는 선명하긴 합니다. 소리는 선명하긴 한데 그럴 땐 좋아요. LED로 들어오는 키보드도 있고 LED 안 들어오는 기계식 키보드도 있거든요. 요즘 삼성에서 기계식 키보드가 나왔다는데 그거는 좀 생각해보고 이게 가끔 가다 보면은 이게 키보드가 망가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망가지냐? 이렇게 뭐 먼지가 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뭐물 엎치는 떠가거나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옆에 이렇게 애칭류나 뭐 음식류를 넣고 하기 때문에 흘리면 좀 마음이 아프죠. 물론 LED로 안 들어옵니다. LED로 안 들어와가지고 뭐 LED 뭐
글자임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뭐, 순위나 하거나 그냥 새거 사는 게 나을 듯 하네요. 지금 컴퓨터 저는 켜가지고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난, 뭐, 내일 아침에 또 다시 뭐 영상 찍을 테니까, 그걸로 보시면 될것 같고. 아, 이거 기계 시키면 이게 청축이거든요? 청축이어가지고, 좀 소리가 크긴 한데, 그냥, 뭐, 기계 시키면 고르실 바에는 그냥 차라리 그냥 멤브레인 키보드에서 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왜냐면 멤브레인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소리도 덜 나고 좀 그런데 키압이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키압이 낮아서 살짝만 눌러도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근데 소리가 크다는 게 단점이죠. 자, 일단 여기까지였고요. 네, 이게 뭐 맛이 가면 또 저는 멤브레인으로 바꿀 테니까 아니면 또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기계식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뭐 멤브레인으로 바꾸거나 그럴 수 있는데 네, 아 마우스는 고스트 게이밍 마우스입니다. 고스트 게이밍 마우스라서 네, 이런 것도 추가됐고요. 그다음에 CPI 버튼도 추가됐네요. 이거는 이제 게이밍 헤드셋이고요. 이거는 제가 오버캐스트 네트워크 영상으로 찍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이 바로 갤럭시 S3예요. S3. 뭐야, 아직도 9%야? 김정은 제재 이틀째 초강수. 에휴. 김정은 진짜. 자, 농담이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굿바이.